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연습을 교재에 있는 실력 따지기 문제를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들은 걸 바탕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 출제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세무을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입력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 작성 및 부속서류 작성과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은 생략한다. 자, 이거 빼고 신고서에 해당되는 내용 입력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요. 조회 기간 날에 날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단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액. 공부하실 때 이거 딱 보고 번호를 쓰시면 좋아요. 1번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그 과세분에 대해서 1번에다라고 쓰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예. 여기 1번 자리에다가 3억 7천 세액 10%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하나 더 보죠.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두 개는 3번이죠. 예, 3번. 똑같은 자리에다는 합산해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만 발급했을 때 3번에다 넣고 그 다음 19번에다 한번 더 넣는다고 그랬어요. 참고로 시험 볼때 19번에다 입력을 안 해도 감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거의 다 채점을 할 때마다 19번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채점 기준 안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므로 19번에다 넣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면 3번, 19번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요. 단 법인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공제받을 게 없기 때문에 공제세액란에다 입력하지 않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3번에다가 입력하실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더하기 700, 2700을 넣고 옆에 부가세 270 확인하고요. 그 다음 이두개 합산한 금액을 몇 번에다 넣는다고요? 19번에 이 자리에다가 법인은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법인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죠? 예, 세물.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안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두개 합쳐서 넣어요. 합쳐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합쳐서 넣게 되면 297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시험 보게 되면 아까 그 채점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요. 19번에 답이 써져 있을 때도 있고 그 데이터가 입력돼 있을 때도 있고 정답에 입력이 안돼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두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의 제품 원가 80 만들 때 80만 원 만들었대요. 예. 팔 때는 100만 원 주고 파는 건데 이게 팔지 않고 거래처에 선물로 무상 제공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당사의 원재료 그거 사왔을 때 50만 원 주고 사왔고 지금 팔면 6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했다. 간주 공급을 알아야지만 이게 풀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끊으면 첫 번째 거 간주 공급 맞죠? 이게 뭐예요?
거래처에 선물한 거니까 사업성 증명.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죠. 초기. 시가로 신고하라고 돼 있고. 이럴 때 4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14번 건별로 입력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재료를 사다가 썼는데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썼으니까 간주 공급 아니죠?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되는데 자가 공급은 세 가지만 신고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조금만 간단하게 써보면 면세 사업에 전용 이렇게 과세 면세를 겸용해야 돼요. 두 번째 비영업용, 영업용 승용차로 쓰는 회사를 말해요. 여기서 영업용이라면 영업활동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승용차 대리점의 승용차, 그 다음에 승용차 가지고 운송업을 하는 그 택시 같은 회사들, 그 운송업자 택시 같은 승용차를 가지고 운송하는 그 운송업자, 그 다음에 렌트 차 렌트 있죠? 렌트 사업을 하는 그 사업가의 그 승용차, 사업자의 승용차, 그 다음 긴급 출동, 무인 경비 업체 긴급 출동 차량의 승용차, 그런 목적으로 쓰는 승용차를 영업용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한 영업활동에 쓰려고 사온 그런 회사에서, 그래서 이게 시험이 잘안 나오는 거죠. 그런 회사에서 그 승용차를 본래 목적으로 안 쓰고, 즉 판매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 학원이라면 또 택시업자라면 그 택시업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출동 승용차라면 긴급출동용으로 써야 되고, 렌트업자라면 렌트업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을 때 그거 그렇게 안 쓰면 비영업용으로 썼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쓸 때만 공제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안 쓰게 된다면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비영업용으로 썼다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사업장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이런 경우만 자가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하는 거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신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지만, 3번은 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거니까 1번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1, 2번은, 예, 만약에 해당 사항이 된다면 4번에다 넣는 거죠.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선물로 거래처에 준거 100만 원만 4번에다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럼 10만 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면, 직수출 나오죠? 직수출은 몇 번이냐면, 네, 여기 6번. 기타죠.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1억을 넣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간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 300만 원을 예정신고 시 누락하여 일기 확정신고 시에 반영해 신고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즉시 수정신고 안 하고 확정 신고할 때 반영해서 해도 수정 신고로 봐줍니다. 자,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매출의 누락분이니까 7번이요. 7번은 오른쪽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과세분이라고 그랬으니까 33번에다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게 7번 자리다. 7번 자리 2페이지에다 넣는 거니까 33번 자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자리를, 각 자리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원래 가산세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예,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정기 2기 확정신고 시 대선 수익 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2200만 원. 전액 회수했다. 부가세까지 회수했다는 말이니까 부가세는 200만 원이죠. 이 부가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납부해야 되잖아. 세금을 받았으니까 세액공제를 그 전에 받아서 매출세액 차감했는데 회수했으니까 회수하면은 다시 납부해야 돼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양수로 입력해야 돼요. 8번 자리. 8번이라고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 양수로 이렇게 200. 만약에 대손세액 받고자 한다 그때 음수로. 계속 보겠습니다.
매입분 넣어볼게요. 세금계산서 매입액 2억 3천 있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어치는 2000cc급 5인승 승용차. 이거 어떻게 돼요? 불공이네. 그렇죠? 세금계산서 받으니까 신고는 해야 되잖아. 54번으로 우리가 넣었고요. 54번 불공으로 이거 두번 입력하셔야 되는데, 승용차다 보니까 고정자산에다 넣어야 돼요. 이게 차량 운반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11번에다 넣고, 불공은 또한번 넣어야 된다는 게 16번입니다. 이렇게 두 자리 넣어야 된다. 일반 매입은 10번에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16번에다 넣으실 때는 2페이지에다 넣어야 되는데, 16번 2페이지에 보시면 50번 자리 있거든요. 그 50번 자리에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번호를 쓰면서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럼 2억 3천을 넣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일반 매입에다가 1억 8천, 180. 매입은 부가세가 안 나와요. 영세까지 같이 포함해서 넣다 보니까, 예. 1800.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부가세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도 넣어볼게요. 5500. 이렇게 넣고, 부가세가 안 나오니까, 예. 그럼 2억 3천 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16번을 누르고, 오른쪽에 가서 50번에다가, 승용차 공제 안 되는 거니까, 5천에 500. 이렇게 넣어줍니다. 두번 넣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 몇번 자리예요? 예. 그 번호 보시면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학계표가 있는데 41번. 일반 자리에다 넣어야 되겠죠. 원재료를 사왔으므로. 금액이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빼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넣어볼게요. 이 자리에 14번. 오른쪽에 14번 이게 보이죠? 오른쪽에 41번. 원재료를 사왔으므로 고정자산이 아니잖아요. 예.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승용차는 아까 그 고정자산이었죠? 예. 그래서 고정자산 란에 넣었던 거고, 이건 온제로니까 일반에다가 넣습니다. 400에 40. 매입세가 안 나오니까 넣어야 돼요.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영세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일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액 1000만 원이 있다. 매입액 누락분은 몇 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12번. 12번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38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38번, 이 자리에다가,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일기 예정신고 시는 환급을 안 하죠?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 100만원. 21번에다 넣는다고 그랬죠? 21번 이렇게 써가면서도요. 21번 옆에 클릭하고 1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면 만원 전자세액 공제해주거든요. 그 금액 만원 외우시고 만원을 18번에다 넣는 거죠. 18번 2페이지인데 2페이지 보시면 54번 자리에 넣어보겠습니다. 18번 자리는 클릭이 안 되고요. 이렇게 다른 자리 눌러서 오른쪽에 18번 자리가 나오면 54번 자리에다가 만 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저장을 누르고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저장 누르고. 학습을 할 때는 다음 문제 또 풀어야 되고 날짜가 똑같으니까 저장을 하면 저장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메시지가 뜨게 돼요. 그럴 때 아니요하고 풀수 있고요. 그게 싫으면은 처음부터 저장을 안 하고 하면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그런데 꼭 저장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입력하시오. 밑에 내용은 똑같네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누락분은 몇 번에 넣어야 된다고요? 이제 번호를 잘 기억하세요. 매출은 7번, 매입은 12번 이렇게. 보니까 매출, 수출, 이게 매출이네. 예. 얘는 이제 매입이고, 얘는 7번, 얘는 12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날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날짜에 맞춰서 넣어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고 날짜는 10월부터 12월 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말해요. 5,500. 이것부터 넣어보도록 하죠. 매출의 누락부는 7번에 오른쪽에 이 페이지에다 써야 되는데 신용카드니까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기타란에다 넣게 돼요. 여기다 5,000에 500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증 수증을 발행하면 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될 거에서 공제해주죠. 그거 19번에 한번 더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5,500 이렇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옆에다는 안 넣으시는 거고 누락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넣어요. 신용카드하고 현금증 수증을 발행을 하면은 예, 공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그 다음에 직수출 2천만 원은 이것도 누락분인데요. 예, 직수출이니까 영세 기타. 36번에 넣어야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2천만 원을 넣어요. 36번.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므로 해. 36번에다 입력. 그 다음에 영업부서 승용차 사온 거는 공제가 안 돼요. 이게 불공이죠. 2000cc자. 예.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신고는 해야 되고, 승용차니까. 세금계산서 받은 거 자리에다 넣어야 되고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12번에 그 다음에 번호 보시면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38번 자료 이렇게 이게 불공이기 때문에 16번에 한번더 넣어야 돼요. 즉 12번에다 넣고 16번에다 넣어서 공제 못 받도록 처리해야 돼요. 그 자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천만 원짜리 승용차 넣어볼게요. 여기 38번에 2천만 원에 200을 넣고, 오, 다시. 200을 넣어주고, 공제 못 받는 금액이므로, 공제 못 받을 때는 다 16번에 넣어야 돼요. 16번에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2천에 200.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두번 넣어야 된다.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이익이 확정과 관계돼서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0월부터 12월 거래라는 거죠. 얘는 7월부터 9월 거래였고, 근데 신고를 못한 거였고요. 첫 번째,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330만 원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대요. 이게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부가세 30만 원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금액이 아무 말이 안 나오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거 8번에다 넣는 거잖아요. 이거 8번이라고 쓰시고 8번 이 자리에다가 음수로 넣어야 돼요. 음수로. 세액공제 받고자 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음수로 넣습니다. 음수로 30만 원을 넣어요.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8번에 음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 1번 이렇게. 간주 공급의 사업상 증여 4번. 이거 공부한 거네.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이거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한 이자를 간주 임대료라고 그러거든요. 잘 모르시면 보증금, 전세금, 이자. 그 이자에 10%를 부가세로 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가 이만큼. 여기 10% 부가세 16만 원 이렇게 해서 몇 번이나 넣냐면 이 보증금 받은 거는 세금계산서 그 발급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4번 이렇게 4번에다 넣는 거죠. 4번이 두 개네요. 그러니까 합쳐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환급 세액은 21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8번 오른쪽에다 넣는 거죠. 이 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예. 보면서 넣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보면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1번 여기에다가 3천만 원에 300을 넣고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이 자리거든요. 4번 간주 임대료도 이 자리죠. 예. 두개 합쳐야 돼요. 100만 원 더하기 160을 하면 얼마를 넣어야 돼요? 260. 부가세 26만 원. 두개 합친 거예요. 예.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받은 거 이자를 간주 임대료라고 그러고 그 이자가 160이다. 그러면 10% 부가세 16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니까 4번. 무증빙은 4번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미완급세액 21번. 이 자리에 가서 예 40. 그 다음에 전자신고 홈택스 18번인데 18번 오른쪽이거든요. 18번 자리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만 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는 이게 저장 안 하셔도 되지만 시험 볼땐꼭 저장을 하시고 만약에 공부할 때도 저장했다면 다음에 날짜가 똑같으면 저장한 거 부르지 말고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보시다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예, 카피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이상이 있는 거는 정오표를 올리고 있으니까 정오표 보시면 되고요. 그 질문 답변에 세무 2급은 이쪽 전산 세무 2급을 클릭하고 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